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16일 교장, 교감 선생님도 수업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할 생각이다. 이러한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일선 교장, 교감 사이에서는 수업에 참여할 경우에 행정 공백이 불가피해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수업 참여에 대한 찬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수업을 하고 계신 교장 선생님이세요. 경기도 고양시 상탄초등학교의 송경일 교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수업에 참여하시는 교장 선생님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수업에는 네네. 어떻게 참여하시는 건가요? 뭐 정규적으로 특정 과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5학년 역사 수업하고 6학년 사회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3월 역사 수업 첫 수업 때요. 예. 그 역사를 배우는 이유하고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제가 8기하급을 80분씩 수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 2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해방 이후의 현대 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학교의 경우도 이렇게 교장 선생님처럼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흔치는 않습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약 30여 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만 수업하는 교장 사실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예. 뭐 수치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예. 아직 5%를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굉장히 이제 현재 이재정 교육감의 교장 교감의 수업 참여에 대해서 좀 많이 반대하시는 많으신 것 같은데요. 교장 선생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주위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예. 관리자가 아이들과 수업을 한다면 저는 분명한 긍정적인 면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들과 우선 만남을 통해서요. 예. 저는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그 교사들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교사들과의 거리감도 점점 사라질 테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학교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장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대하신 분들은 그 행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업무를 관장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더 없게 만들 것이다. 이런 반론도 하십니다만. 요. 이 정도 시간 제가 수업하는 예. 것을 보면요. 예. 40분 단위로 예예 예. 환산을 해 보면요. 모두 해 보면 주당 한 5, 6시간 정도가 돼요. 예. 근데 5, 6시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정도면은 충분히 현장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네네, 보시는 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뭐 행정 공백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닐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업 참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아, 예. 지금 내가 뭐 이걸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우리나라 교육 풍토가요. 예. 관리자가 되면서부터 수업이요 안녕 이런 경향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수업이요 안녕이요? 네, 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 이제 수업에서 손을 뗀다는 이야기죠. 아하. 젊었을 때 열심히 그 가르쳤던 분들도요. 일단 관리자가 되면 수업은 끝입니다. 그것을 환영하는 분들이 꽤 많죠. 예. 저는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나라 교육의 풍토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보시기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뭐 예.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것도 좀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 중등 초등학교 달리 전공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계셨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예. 교장 교감 선생님도 특정 과목, 전공 과목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오히려 수업 맡으시기가 더 쉬울 것이다. 전문성이 네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현장에서 그러나 또 반응이 굉장히 좀 안 좋고 또 갈등이 좀 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예. 얘기 논의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어렵거든요. 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것이니까요. 예. 진정으로 학생들과 교사들 입장을 조금 이해하신다면 호응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자율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경기도 고양시 상탄초등학교의 송경일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어서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교장 교감 선생님의 수업 참여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뭐 그 얘기 듣고 처음에는 예. 정말 뭐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업무 관장이나 기타 재반 사항을 갖다 책임을 지고 예. 이끌어가는 하나의 리더자입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분담해가지고 들어간다라면은 학교 현장에서 엄청난 아마 혼란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네네. 이러한 반응이 회장님 주위에 있는 다른 교장 선생님이나 교관 선생님도 같은 반응이신가요? 아, 다 반대하죠. 수업을 예, 수업을 하기 싫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행정상으로 올라오는 결제하는 이 조차도 시간이 딸릴 정도로 이렇게 바쁩니다, 학교 현장이. 결제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네. 그러면 학교 들어가는 재반 생활지도 들어가는 관장돼야 되죠. 또 선생님도 수업하는 것도 관장돼야 되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또 이렇게 출장도 가야 되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업무 과중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 이, 뭐, 저, 또 특히 뭐 국정감사하면은 뭐 국회의원들도 하루 만에 뭐 이틀 만에 이렇게 보고해달라 그러죠. 예. 도의 의원들도 뭐 보고해달라 그러죠. 그죠? 하달되는 공문들 이런 부분들이. 예.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 현장 가보면 알 겁니다. 공문이 어느 정도 쌓이는지. 학교 현장에서 그, 어렵다. 네네. 그, 왜냐면은 그건 이제 틀림없이 뭐 강요가 아니라 자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 지난번에 9시 등교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그런 어떤 공문을 내려보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결국은 강요 아닌 그 강요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부담을 느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유, 엄청히 느끼죠. 또 인사상에 뭐 불이익은 오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예. 내년부터 바로 갑자기 지금 시행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예. 또 교육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예산을 갖다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네.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교장실에서 나와서 학생들과 네. 스킨십도 늘리고 또 현장 네. 교실의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될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그건 저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킨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예. 수업을 수시로 관장하면서 교장 경선 들어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그 또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 스킨십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통제를 못합니다. 뭐 민원 수시로 민원이 얼마나 많이 오신지 아세요 요즘? 특보형들로부터 특히. 득보다는 네네. 실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래서 자 그런다면 예, 이 네. 이재정 교육감이 그러면 계속 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에 경기도 네. 교총 차원이라든가 뭐 교장협의체에서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뭐 이 사항을 보고서 강력하게 어떻든 그 대응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 강력하게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